경남도는 전통시장의 비대면 소비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가 지원한 시장의 온라인 매출이 급등하는 등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점포들의 온라인 배송 플랫폼 입점 지원은 물론 점포들이 입점 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배송비 이벤트 지원, 마케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근거리 배송 서비스로는 창원 가음정 시장 등 총 12곳이 네이버 동네 시장 장보기에 입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매출억 5억 4천만 원을 기록하며 2020년 사업시장 연도 대비 440%의 성장 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 남부시장 상가는 지난해 매출액 4억 2천만 원을 올려 전국 2위라는 갈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으며 이는 온라인 지원 사업의 성공 사례로 남부시장 상가의 상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부터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을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사업은 올해 총 사업비 10억 원 규모로 13개 시장의 공동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스마트 경영 전담 인력 5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는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사업으로 온라인 지원 사업을 확대해 기존에 부족했던 상인들의 온라인 기술 접근성을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전담 인력을 통해 보완해갈 예정입니다. 서창우 소상공인 정책과장은 온라인 지원 사업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든 시기에 도움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사업을 통해 온라인 지원 사업의 한계점이었던 경영 혁신, 전담 인력 부분도 지원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